여기가 김구 선생님 그 기념관이고요. 기념관 바로 옆에 효창원 동전 맞은편에 올라오면 바로 앞에 이제 김구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. 이렇게 딱써 있어요. 1876년도 생이시고요. 1947년도에 돌아가셨어요. 안두이 개 새끼. 아, 선생은 내가 죽였어. 미친놈이야, 미친놈. 아, 그 정의봉에 맞아서 죽었죠, 나중에. 아, 버스기사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야. 근데 사적인 처벌은 하면 안 돼. 그것도 안 돼. 그래도 법적인 처벌을 하든지 해야지. 아, 그렇다고. 어쨌든, 이분, 뭐,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. 뭐,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 분인지, 뭐, 누구나 다 알고. 이야, 정말. 야, 대단한데? 오, 야, 조성을 잘했네. 거의, 릉 수준으로 해놨는데? 와, 멋지다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와, 하안도 갖다 놓고. 와, 멋있는데? 잠시 참배 좀 할게요. 아, 어마어마하네요. 그 다행이야. 국민장으로 보셨는데, 근데 이분이 또 여기다가 여기 그323 묘역도 꾸미시고 임정 그분들도 모셔오고 당시까지 여기 붙였네. 야, 참 진짜. 아, 이승만 진짜 이승만 진짜. 아유, 정말 진짜. 이분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강의가 있어요. 제가 강의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 좀 해주세요. 뭐 이렇게 잠깐 설명드릴 뿐이 아니야. 아, 대단합니다. 존경합니다. 저기가 묘역이고요. 묘역 바로 밑에 내려오면은 기념관이 있어요. 아, 야, 아주 크기를 잘 해놨네. 야, 대단한데?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